자, 여러분, 이제, 자, 61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엊그제, 자, 10월 22일 날, 이제, 자, 61회를 쳤는데요. 이제, 요즘에, 이제, 한능검이, 이제, 워낙, 그, 뭐, 인기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제 기억으로는 한 5, 6만 명 정도가, 이제, 그, 고급을 쳤던 것 같은데, 뭐, 요즘에는, 뭐, 지난 60회 같은 경우 거의 기록 깰 뻔했습니다. 뭐,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이제, 어쨌든 추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이 뭐한50% 수준인 걸로 봤을 때 그냥 시험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어떠냐? 이번은 저번 60회하고 또 많이 달라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촬영하려고 눈팅을 좀 해보니까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제 눈팅을 좀 해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이다 하고 약간 어려웠다. 거기가 이제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70점, 2급 준, 그러니까 2급 따려고 하면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근데 1급 또는 초고득점, 90점 이상의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그 여기 한번 보세요. 저번에 그 60회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제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타 주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기타 주제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조선의 궁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유산. 그런 거에서 이제 보통 문제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의 지명. 적게 나오면 두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네다섯 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은 뭐냐면은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있거든요. 9급 공무원 시험. 이 공무원 시험이 4지 선다형이고 얘가 5지 선다형인데 똑같습니다. 난이도나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냥 뭐 탐구 자료를 뭐좀 줬냐 안 줬냐, 칼라냐 흑백이냐 이 차이만 있다 뿐이지 똑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비중을 보면 정확하게 전근대사 6,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4, 30문제, 20문제 딱 이제 그렇게 안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현대사가 한 문제 정도 좀더 나온 거 아닌가. 보통 이제 현대사에서 5문제 내거든요. 근데 요번 이제 6문제 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근대사하고 독립운동사 뭐 여기는 뭐 비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고대사 쪽이 한 문제가 좀더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뭐좀 그렇습니다. 여기 기타 주제가 안 나온 대신에 아마 고대사하고 현대사에서 한 문제씩 더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이 정도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8종 교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좀 디테일하네요. 교과서 범위긴 하지만 좀 이제 디테일한 게 들어간 문제가 좀 있어요. 아마 뭐 제가 이제 뭐 정답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제가 한 20년 이상 한국사 강의를 한그 짬밥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초고득점하고 이제 그 초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될 만한 문제가 뭐 대충 한 요런 문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정도는요. 그래도 이 정도면 문제 어려운 축이에요. 한능검 수준에서. 이번에는 이제 기타 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총평 영상에서는 요렇게 이제 네 문제 같이 한번 주요 문제 해설. 자, 요거 같이 한번 보시고 본 해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이제 본 해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 해설을 좀 차분히 좀 들어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총평하고 이제 주요 문제 해설에서는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그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문제는 거의 매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삼국의 통일, 그 이제 삼국 통일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를 정확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문제 풀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대충 뭐 660년에 백제의 멸망, 668년에 고구려의 멸망, 그 다음에 이제 675년, 676년에 뭐 나당전쟁,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못 풉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가가 지금 뭐냐면은, 이 연정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개소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고구려 멸망 원인이 뭐죠? 지배층의 분열이잖아요. 그 지배층의 분열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고구려 절대 권력자 한 20몇 년 동안 고구려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자 이제 소위 이제 그 지배층 안에서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개소문의 큰 아들이었던 연남생이 이제 권력 투쟁에서 패하자 동생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하자 당으로 투항을 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의 동생이었던 연정토가 이제 신라로 이제 투항을 합니다. 고구려 지배층들이 완전히 개콩가루가 된 거죠. 그걸 묘사하는 사료가 바로 갑니다. 나 사료는 요거 뭐냐? 매수성 전투죠. 그 나당 전쟁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675년에 그 매수성 전투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야성 전투. 요건 이제 나당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보단 훨씬 앞에 있겠죠. 동그라미 2번에 자,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했다.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스토리 잘 기억해 보세요. 668년에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고구려 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고구려 왕족 안승입니다. 이 안승을 신라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당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안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승을 보덕국왕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요 사이에 스토리상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나당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의 배경이 되는 거니까. 요건 당연히 가보다 앞이겠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정변도 당연히 이거보다 앞이고. 그렇죠? 동그라미 5번에, 백강전투. 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부운동이 막 일어나죠. 요 백제부운동을 바다 건너 외가 이제 이걸 지원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유명한 백강전투예요. 자. 7번 문제는 지금까지 뭐 계속 나오던 문제 맞아요. 계속 나오던 문제가 맞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이 정도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7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90점 이상 초고득점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을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23번 문제. 보통 이제 근현대 쪽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번에는 이 전근대 쪽에서 좀 묵직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23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숙종시대를 알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숙종시대 이제 세 차례 뭐가 있었죠? 환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환국. 이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제 정권교체죠. 경신왕국이 있고요. 요 경신왕국은 남인이 몰락하고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기상국이 있어요. 요건 이제 훗날이 경종이 되는 숙종이 이제 이 왕자를 이제 훗날이 경종이 되는 왕자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왕자를 원자 책봉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책봉, 이 세자책봉을 끝까지 반대하는 송시열을 사사하고, 자, 이런 뭡니까? 이 그 서인 정권에서 이제 남인 정권으로 이제 바뀌는 게 바로 이 기상국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환국이 갑술왕국이죠.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자, 그 다음 중전장씨가 희빈장씨로 강등되고, 남인들이 싸그리 전기에서 축출된 사건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 한 능금 준비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안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사료를 던져주고 순서나 예를 냈어요. 좀 어렵죠, 솔직히. 그렇죠? 이걸 있잖아요.
23번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잖아요. 이분들은 사극 드라마 보셔도 이해 쏙쏙쏙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극이 제일 많이 나온 동네가 여기잖아요. 자, 보세요. 이 가가 이게 여기는 이 경신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름이 핀 장막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학은요 원래 이제 궁궐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제 허정래 영의정이었던 그 이 남인 영수 허정래 집안 장치가 있었는데 이제 숙종이 이 유학을 허정래 집안 장치에다 그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갖다 줘라. 그랬는데 이제 내관이 와서 말하기를 벌써 가져가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여기서 이제 확 빈정이 상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 허정래 조정 대신들이 허정래 집안 잔치에 몰려간 그날 소위 이제 군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떠냐면은 이제 서인 쪽 인사들을 이 오군영의 대장급으로 발탁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남인 정권에 대해서 숙종이 지금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숙종의 의중을 드러낸 인사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뿅 하고 날라든 게 영모상 고변입니다. 숙종의 외삼촌이었던 김석주가 영모를 고변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해갖고 일어난 게 바로 이 경신왕국이에요. 이 가사료가 이게 경신왕국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 이제 다사료가 이게 기상국이에요. 이때 이제 송시열 등이 원자책봉을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숙종이 빡친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을 사사하고, 그다음 이제 그 서인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을 뭡니까? 서인에서 이제 남인한테 이제 넘겨준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왕국인 기상국이에요. 나아가 이게 갑술왕국입니다. 한번 봐봐요. 왕비가 복이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왕비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인현왕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현왕후. 사가로 쫓겨났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으로 복위를 하고, 중전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장씨, 장옥정이 희빈으로 강등되는 장면이죠. 지금 이게.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서 이제 남인들이 싸그리 몰락하고 이제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100번 양보하자 이거야. 100번 양보해서 23번 문제는 보통의 어떤 우리 뭐 고등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공시생들, 9급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냥 우리 일반인들, 그냥 역사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자격증 차원에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은 23번 같은 문제가 어렵죠, 솔직히.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29번, 30번 이게 세트 문제인데 역사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가나다라 역사서는요. 다 전부 중요한 역사서, 우리 전근대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역사서들이에요. 근데 바트, 역사서 서문들을 다 던져줬잖아요. 이거 보통의 우리 그냥 뭐 자격증 응시하려고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가 한번 보실까요? 이게 그 유명한 김부식의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이게 삼국사기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뭐 같아요? 이게 자치통감에 의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서거정의 동국통감 서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뭐 우리 서브노트나 뭐 우리 뭐 제가 옛날에 수능 강의 할 때나 지금 뭐 공무원 강의 할 때나 뭐 그다음 심지어 우리 뭐 한능검 그 기본서 있죠. 다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거. 그다음 이제 다. 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 아닌데서 나왔는데 무엇이 개의하겠는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국유사서문입니다. 삼국유사서문이에요.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라. 요거는 이제 뭐 짐작하시겠죠. 유두공의 발해고입니다. 유두공의 발해고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나다라 전부 이름 다 들어봤죠. 아니, 삼국사기 못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 삼국유사 못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 서거정의 동국통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유두공의 발해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지금 그냥 책 이름 던져주고 문제를 낸 게 아니잖아.
어떻게 문제를 냈어요? 사료, 서문들, 역사서 서문들을 던져 주고 문제를 냈잖아. 아유, 어려울 수밖에 없죠. 특히 수험생들이 고문에 약하거든.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나열을 하라 그러면 뭐 당연히 삼국사기가 이제 고려 중기, 인종 때 얘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삼국유사. 요거 원간섭기 충렬왕 때니까 얘가 그 다음으로 가죠. 또 어디로 갑니까? 서거정의 동국통감. 나가 성종 때죠. 15세기 후반이죠. 그 다음에 라. 유득공의 발해고는 조선 후기 역사서잖아요. 그렇죠? 하는 김에 같이 30번 문제도 볼게요. 기억 맞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렇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니은은 뭐 잘못됐죠? 요거는요, 조선왕조실록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은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 맞죠?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입니다. 왜? 승려가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향가나 고대의 민간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문학사에서의 어떤 가치도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자, 요거 뭐 같아요? 이게 발해고가 아니라 나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알겠죠?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를 자 자주적 편년체 통사로 엮었다. 됐죠? 자,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가 이제 쭉 이제 근현대사 쪽인데 근현대사 쪽은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근현대사 쪽에서 어려운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34번 문제. 이 주시경 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주시경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주시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은 뭐 풀으셨을 텐데 요거 좀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연구단체가 뭐 같아요? 이 국문동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1896년에 이 독립신문사 안에 이제 설치된 그 국어연구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 국문동식회의 중심인물이 주시경 선생인데, 독립신문이 이제 한글판과 영문판이잖아요. 우린 지금 이제 국문법, 뭐, 요럴 땐 띄워 쓰고, 요거 뭐 안 돼 안 돼 뭐 이럴 때는 뭐 쓰고 우리 지금은 다 정리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철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생각해봐. 지금으로부터 이제 120년 전 130년 전이에요. 국문이 대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 한글판을 내는데 요거 뭐 띄워쓰기 안 어떻게 하고 철자법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뭡니까? 하나도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죠. 이거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주시경 선생이고 그거 하려고 만든 게 이 국문동식회예요. 나중에 이걸 발전시킨 게 1907년에 학부 산하의 국문연구소입니다. 그 중심인물이 누구냐? 주시경 선생이죠. 이 주시경 선생 고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문연구소 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한 게 이제 국문연구소인데, 국문연구소 하면 우리는 1907년 학부 산하에 만들어진 건데, 이 주시경 선생하고, 그 다음 이제 지석영 있죠. 지석영.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시경 선생이 아니라 주시경 선생 제자들 이야기죠. 이윤재, 한징, 이 주시경 선생 제자들 이야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건 뭐 배관 막은식이고, 동그라미 4번, 3인 빌치, 우리 헐버트 아닙니까? 헐버트. 동그라미 4번에,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 조선학 운동 3인방 알잖아요. 정인보, 자, 그 다음에 문일평, 그 다음에 안재웅. 그렇죠? 그래서 34번 문제는, 저는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뭐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쉽게 맞았을 거예요. 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주시경을 단독 출제로 다른 문제가
한 두 문제 있었거든. 뭐 기출문제집에 실려 있었으니까 봤겠죠. 근데 그 뭐 자격증 시험 차원에서 이걸 도전하시는 분들은 주시경 그렇게 깊게 공부했을까? 뭐 이름 정도 들어봐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는 이렇게 다섯 문제로 꼽을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쫙쫙쫙 빨리빨리 이제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총평은 총평과 주요 문제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지금부터 본 해설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11번까지가 이제 고대 쪽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9번 문제는 고려 시대 문제가 되겠죠.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번. 자, 양양 오산리. 자, 그다음 이제 빗살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뭐 이런 힌트들이 나왔으니까 뭐 신석기 시대에 고려한 소리죠.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신지읍차. 그다음 이제 목지국, 사로국. 그다음 이제 5월과 10월에 제천을 했다. 요거 사만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만과 관련된 거 동그라미 1번 소도가 되겠습니다. 뭐 쉽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를 봤더니가 좌평, 달솔, 은솔. 자,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오방, 지방을 오방으로 나누었다. 백제죠. 1, 2, 3, 4, 5번 중에서 백제 고로란 소리입니다. 뭐 쉽게 정답이 5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 그 다음에 후연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 이 사람은 바로 한국 고대사의 자, 위대한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왕이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광개토왕을, 자, 고구려 왕 중에서 광개토왕을 고르라는 소리죠. 자, 1번이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이 쭉쭉쭉 가는 거죠. 자, 5번 문제 갑니다. 자, 맨날 원효 의상 돌아가면서 나오죠.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자, 요거, 원효대사죠. 1, 2, 3, 4, 5번 중에서 원효 고로란 소리죠. 자, 쉽게, 동그라미 1번. 일심사상, 화쟁사상.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를 봤더니까 뭐 계로왕이 나와요. 계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요게 이제 계로왕의 부기국서죠. 계로왕의 부기국서. 부기 황제에게 고구려 장수왕이 자꾸 괴롭히니까 도와달라. 자, 원병을 청하는 글을 지어 바쳤는데 이걸 우리가 계로왕의 부기국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배경이 뭐냐는 거죠. 뭐 당연히 장수왕의 어떤 남하정책, 남진정책. 자, 5번이 정답이겠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7번은 아까 제가 총평하고 주요 문제 해설할 때 잠깐 말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김원창이 나옵니다. 김원창. 김원창의 난이죠. 자, 이 김원창의 난이 언제냐면은 헌덕왕 때입니다. 822년 헌덕왕 때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신라말 중에서도 신라말. 이 진성여왕 때 일어난 원종 애노의 난.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9번 갑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신숭겸 장군, 공산전투. 뭐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리던 그 927년 그 공산전투죠. 뭐 이 왕은 당연히 자, 지금 이 왕은 태조왕건이겠죠. 태조왕건. 그래서 태조왕건의 업적을 골라라. 흑창철치. 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봤더니까 흑수말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문예가 나옵니다. 이 대문예가 이제 그 대문예. 그 발해 무왕의 동생이죠. 자, 요거 이제 발해 무왕 때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당시 이제 흑수말갈이 당나라가 이제 흑수말갈을 꼬드겨 갖고
이 흑수말과를 이용해서 자꾸 이제 발해를 견제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이 발해 무왕이, 이제 흑수말과를 제압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문유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산동반도의 등주, 덩조를 공격하게 하죠. 자, 그러니까, 뭐, 1번이 정답이 나오죠. 자,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문제. 뭐, 태봉이 나와요. 뭐, 그러니까 빈칸은 궁예가 들어가야 되겠죠. 태봉의 군주 궁예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쉽게, 자, 궁예가 뭡니까? 온만이 반매움. 스스로 이제 미륵을 자처하면서 전제정치를 도모하다가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쫓겨나죠. 뭐, 자, 동그라미 2번 말하는 거고요. 자,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후백제왕인 견훤입니다. 요게 이제 공산전투가 있었던 그 927년에 있었던 고의 이야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12번 문제 갑니다.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묘청의 난이죠. 자, 묘청의 난이 1135년 이자겸의 난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뭐 쉽게 정답이 4번이 3번 다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3번 문제는 무지막지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요거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채충원 형제가 왕을 겁박을 해서 창락궁에 유패를 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다. 지금 이제 가는 최충원이 나옵니다. 최충원이 이제 무려 왕을 4명이나 갈아치웠죠. 무단 통치,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봤더니까 유경이라고 하는 문신이 최희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1258년에 있었던 모종변 말하는 거죠. 모종변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자 4대 60년 동안 이어지던 그 최씨 정권, 이 최씨 정권의 붕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무신직공기는 무신직공기인데 가는 최충원이 권력 잡은 그 직후의 모습이고 나는 최충원한테 증손자죠. 최충원 뒤에 최우, 최우의 아들이 최항, 최항의 아들이 최의. 이렇게 4대 60년에 걸쳐서 이제 최씨 정권이 이어지는데 결국 지금 가와 나는 최씨 정권 때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최씨 정권 때 있었던 거. 그게 뭐겠냐는 거죠. 최충원의 간호였던 만적이, 황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자,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을 죽이고 천적을 불살라서 자, 사만에서 노비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 만적의 난. 이 만적의 난이 바로 최충원 직공기에 있었던 거니까 뭐 3번이 정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를 봤더니까 여기는 공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녀 이야기. 공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1, 2, 3, 4, 5번 중에서 원간섭기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뭐 그러니까 뭐 정동행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15번 문제. 야,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15번은요. 그 승려 문제인데 여기는 승려들이 또 하나같이 또 엄청 유명한 승려들입니다. 여러분, 가가 누굽니까? 화밀승법궤도, 부석사, 관음신앙. 뭐 이 힌트 세 개 조합하면 자, 의상이죠. 통일기 무렵의 승려, 의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 누굽니까? 기법사 주지, 보현시봉과 십일수. 누구죠? 바로 사대광종 때 활약한 승려, 균여가 되겠습니다. 다가 누구죠? 문종의 아들. 자, 그 다음에 국청사, 천태종 창씨, 교관겸수, 의천이죠. 의천이 되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라가 누구죠? 자, 라가 강진 만덕사에서 백년사를 결성했다. 이 라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좀 덜 친숙한 인물이겠네요. 요새라고 하는 승려죠. 원묘국사 요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다라는요, 전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승려들이죠. 이 승려의 이름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요 분들 좀 한국사 공부 안 하신 분들이죠.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죠. 이 대각국사 의천의 업적 중에서 자, 대장경 주석서들을 모아서 이제 교장을 간행했다. 그 교장 간행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의천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1, 2, 4, 5번. 그러니까 1번 누굴 것 같아요? 유불일치설 누구 같아요? 해심입니다. 진울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 되겠습니다. 똥밤이 2번에 정해쌍수 도노점수 누구죠? 이 사람 진울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은 굳이 뭐 분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뭐 이규보, 병란도 뭐 이런 힌트들이 있습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시대 고르라는 겁니다. 고려시대 경제활동을 고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 나오잖아요. 은병, 활구, 뭐 정답 2번이죠.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 갑니다. 김윤후, 자 요건 이제 자 몽골의 5차 침입 때 이야기죠. 자, 이 김윤후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승려 출신인데 아마 뭐 지금 추정하기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아마 무승 같아요. 사찰 있는 승려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무예 능력이 있는 그런 무승 같습니다. 몽골의 2차 침입 때 자, 용인 처인부곡에서 자, 몽골의 대장군이었던 살리타이를 사살했죠. 그 다음 이제, 몽골의 5차 침입 때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있으면서 이제 노비문서까지 불태우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동요해갖고 몽골의 침입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김윤후가. 뭐 당연히 지금 가에 들어갈 외적은 몽골이죠. 1, 2, 3, 4, 5번 중에서 몽골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죠. 큰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8번. 요거는 그 서긍의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긍의 고려도경. 이게 이제 이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 사신인데 우리 고려에 이제 왔다가 그러니까 고려에서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글로 남긴 게 이제 고려도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려 시대를 고르라는 소리죠, 이게.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 고려 시대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법주사의 팔상전입니다. 이 법주사의 팔상전은요. 조선기 17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이에요. 알겠죠? 이 법주사의 팔상전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불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 고려 시대가 아니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전부 이게 우리 기본서. 우리 그 한능검 그 교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웬만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사진 다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이거 뭐죠? 최무선 이야기죠? 최무선. 그렇죠? 고려 말에 이제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약 제조법을 이제 그 터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화약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진포대첩에서 쓰였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최회사는 조선 초에 태종 세종 때 역시 이제 뭡니까 화약 무기 개발에 화약 무기 발전에 이제 큰 공헌을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고려 말 아들은 조선 초에 이제 화약 무기 개발에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최무선 이야기입니다. 뭐 2번이 정답이죠. 됐죠? 신기전하고 이를 발사하는 장치인 화차는요. 신기전은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 이걸 발사하는 발사 장치인 화차는 이거 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 동그라미 3번에 나온 이 블랑기포라고 하는 게 이제 포르투갈포를 말하는 거예요. 포르투갈지의 그 청동제 대포를 블랑기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의 그 뭐 평양성 전투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이 블랑기포가 실제로 그러니까 명군이 이걸 가져와서 이제 그 뭡니까? 이 평양성 탈환 전투에 쓰기도 했죠. 뭐 몰라도 되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 5번에 이제 비격진 철례 있죠. 요거 선조 때 이장손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일종의 뭡니까? 이 폭탄입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수백 개의 방철을 주변에 뿌리는 뭐 그런 게 바로 이 비격진 철례인데, 요 비격진 철례가 나중에 이제 그 울산성 전투라든가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을 격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고요. 자,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악학개범 나왔습니다. 악학개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조선의 아홉 번째 임금인 성종 때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학개범을 편찬을 했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성종 때에 편찬된 뭐 당연히 정답은 동국여지승람이죠. 동국여지승람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21번 문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1번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솔직히 아니죠. 이게 사료를 던져준 거예요. 가를 받으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윤필상, 패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여, 자, 패비할 때 의논에 참가한 재상, 그 다음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서 아래라. 이게 바로 이 가가 바로 그 유명한 갑자사화죠, 갑자사화.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 있었던 두 번째 사화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나를 봤으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조광조를 원방에 안치하라. 그러니까 유배보를 보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기묘사화죠. 자, 뭐? 중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화와 세 번째 사화. 연산군때 있었던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와 그 다음 중종 때 있었던 세 번째 사화인 기묘사화 사이에 뭘 고르라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겠습니까? 중종 반정이죠. 그렇죠?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한 그 중종 반정이죠. 4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되게 좀 얕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자, 22번을 봤더니까 백관에 대한 추찰과 탄핵 등을 관장하는 기구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사헌부 고르라는 소리죠. 사헌부. 1, 2, 3, 4, 5번 중에서 사헌부 고르라는 소리예요. 사헌부 사관원이 양사 또는 대관이라 불리면서 서경권을 행사하죠. 5품 이하의 관리들의 어떤 뭡니까? 관리 임명 시 어떤 타당성을 따지는 그 서경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사헌부 사관원, 바로 대관이 되겠습니다. 뭐 대관을 다른 말로 양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3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 쉽지 않은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자, 그 다음 이제 24번을 봤더니까 요 전란이 뭐겠냐는 거야. 복림대군이 강화도로 이동할 때 당시에 왕과 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다. 뭐 그러면 병자호란이지 뭐. 그렇죠? 병자호란이지 뭐. 자, 병자호란 때 이때 말하는 이 왕은 인조죠. 이때 말하는 이 세자는 복림대군 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소현세자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그 병자호란 말하는 거죠. 병자호란 말하면 4번밖에 없지 뭐. 4번밖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거상 임상옥,
북경에서 인삼무역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자, 이 임상옥이 이제 만상이죠. 의주상인인 만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상의 활동? 조선 후기죠. 1, 2, 3, 4, 5번 중에서 조선 후기 고르라는 소리예요. 뭐, 3번밖에 없죠. 초량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육했다. 자, 여러분, 원래 이제 세종 때는요, 외관이 부산포, 연포, 제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세기에 그 중종 때 삼포에 난 이후에 이제 제포, 지금의 창원에만 외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기는요, 광해군 때 우리 기우약조라고 있죠. 그 기우약조 이래로 부산의 두목포에 이제 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숙종 때 지금 이제 초량, 자 동네 초량으로 이제 그 외관이 옮겨졌죠. 그래서 이제 초량 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선기, 숙종 때부터 나중에 강화도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그때 뭡니까? 대략 한 180년, 190년 정도 이 외관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동네 초량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26번 갑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뭐 수원 화성, 장녕령, 현룡원 뭐 힌트 엄청 많네요.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고르란 소리죠? 쉽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 통공은요, 정조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박규수. 자, 진주 아넥사 박규수가 하교하기를. 자, 여러분,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진주밀란입니다. 진주밀란. 요 진주밀란이 계기가 돼갖고, 전국적으로 이제 밀란이 동시다발로 일어난 걸 우리가 임술농민봉기라고 하죠. 요때 박규수의 건의로 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으나 뭐 이렇다 할 큰 희로를 거두지 못했다. 뭐 3번이 정답이죠. 이 그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우리 한능검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28번.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단원 김홍도죠. 단원 김홍도. 뭐 그러니까 이제 김홍도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2번이 김홍도 그림이죠. 동그라미 1번은 겸재정선, 인왕재색도죠. 동그라미 3번이 누구 같아요? 신윤복, 해원 신윤복, 단호풍정.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요건 이제 그 정조 때 문인화가였던 강세양. 영통골 입구도가 되겠습니다. 서양화 기법에 영향을 받은 거죠. 동그라미 5번이 바로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그 세한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과 30번 아까 말씀 좀 드렸어요. 자, 31번부터가 이제 근현대사 쪽입니다. 근데 근현대사 쪽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31번 보시면 뭐 어지연, 광성보, 로저스 제도 나오니까 이건 자, 신미양요죠. 자,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침공한 사건.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신미양요를 계기로 이제 전국 곳곳에 척합위가 세워졌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가가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고요. 요 나가 이게 소위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바로 두 달 전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겠냐는 거죠. 이제 당시 이제 1880년 말에 조선 정부가 이 본격적인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설치한 그 통리 기무화문 1880년 말입니다.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3번. 자, 지금 이 사건이 뭐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뭐 같냐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성남 군중이 왕궁 및 민토회와 민겸의 집도 습격했다고 들었음. 그 다음에 교관 호리모토 외 8명의 생사를 알 수 없음. 임오군란이죠. 그 임오군란 중에 그 왕비의 당시 이제 민실족 중에서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민겸호가 피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면서 당시 이제 일본 육군 소위 별기군 교관이었던 호리모토가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민겸호 집을 습격했다. 그다음에 이제 호리모토 교관 호리모토 외에 8명의 생사를 알 수 없다. 뭐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이죠.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이모군란 고르란 소리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 전주화야. 요거 동학농민운동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번하고 5번을 묶으면 뭐로 연결시킬 수 있죠? 동그라미 2번하고 5번을 연결시키면 그렇죠. 갑신정변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고요. 35번 문제. 두 번째 줄에 외채가 1300만 원이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대한민일신보 등의 이제 언론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갑니다. 지금 봤으니까 비밀결사, 안창호,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대성학교 뭐겠습니까? 신민회지 뭐. 신민회잖아요. 1, 2, 3, 4, 5번 중에서 신민회 고르란 소리죠. 태극소관, 자기회사, 알겠죠?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다음에 신흥강습소, 전부 이제 신민회와 관련돼 있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37번 문제부터는 또 37번부터 시작해서 44번까지는 다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사가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실까요? 요거 지금 토지조사국,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업이 1910년대 아닙니까? 1912년부터 18년까지 뭐 연도 안 해도 되니까 1910년대 아닙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1910년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헌병경찰, 태형. 금방 정답 나오죠. 됐습니까? 38번. 박상진. 군자금 모금과 친일파 처단 활동. 뭐죠?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결사. 두 개 있죠. 독립의군부가 있고, 대한강복회가 있습니다. 요건 대한강복회죠.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대한제국의 부활. 고종의 복위. 근데 이 대한강복회는 뭐죠? 자, 여기는 공화주의. 근대 공화주의를 표방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뭐, 맨 마지막 줄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읽다 보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 나옵니다. 뭐, 3.1운동이지 뭐. 1, 2, 3, 4, 5번 중에서 3.1운동 고르라는 소리죠.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고요. 40번 문제 갑니다. 지금 여기서 가는요. 그 지금 이제 이동경 선생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가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강력한 힌트가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묻는 거죠. 기역년 디귿 리을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르란 소리죠. 그래서 이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1번 보시면 쌀공출, 일제 말기를 고르라는 거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이후에 자 이렇게 이제 쌀공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일제 말기를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정신 근로령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근현대사 쪽은 그렇게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근데 42번 문제 보세요. 얘는 아마 쉽게 푸는 사람 별로 없을걸? 요 좀 디테일한 걸 물었죠. 그 종교계의 활동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개신교와 관련된 게 뭐죠? 4번의 배제학당입니다. 기독교 계통과 관련 있는 게 배제학당이죠.
자, 봐봐요. 동그라미 2번에 의민단. 요건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천주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조직한 항일단체가 이게 의민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새생활운동. 요건 이제 원불교죠. 1916년에 박중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세종교입니다. 이 원불교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했다.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동학이 이름 계칭한 천도교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높였다. 이게 누구 같아요? 얘가 대종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짝짓기를 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종교하고 1, 2, 3, 4, 5번이 전부 다 짝짓기만 바로게 하면 돼요. 단군 숭배 사상 대종교. 의민단 천주교. 그 다음에 새생활운동 원불교, 배제학당 기독교, 개신교, 어린이날 제정 소년운동 천도교. 다 맞는데 짝짓기가 제대로 된 건 3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3번. 맨날 나오는 거죠. 뭐 조선의용대하고 한국광복군 돌아가면서 맨날 나오죠. 이걸 안 낼 수는 없거든요. 자, 민족혁명당.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하고, 나중에, 자, 이 조선의용대의 남은 세력이, 이제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광복군, 뭐, 제1지대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통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선의용대는요, 김원봉, 윤세주 등이 1938년 항커우에서 이제 조직을 했는데요. 중국 관내 만주를 빼고 중국 관내 최초의 어떤 한국인 무장 항일 조직이, 그러니까 군대죠, 군대. 자, 이게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4번이 조선 의용대에 대한 설명이죠.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대전자령 전투하면 여기 이제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 말하는 거고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부대.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요건 뭡니까? 요거는 그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부대 말하는 거죠. 북로군정서군 김좌진 부대 말하는 겁니다. 44번. 자, 명동학교, 서전서숙, 용정촌. 요거 전부 이제 만주는 만주인데 북간도 지역이죠. 근데 1, 2, 3, 4, 5번 중에서요. 그냥 만주만 골라도 답 나와요. 북로군정서군. 이게 만주죠. 동그라미 1번에 권업회, 권업신문, 이 연해주입니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이죠. 러시아령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입니다. 미주지역 하와이입니다. 동그라미 5번에 28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도쿄잖아요. 도쿄. 동경 유학생 400명이, 알겠죠? 이봉창 의거도 도쿄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원래는 이제 북간도인데요, 여기가 전부. 그럼 북간도 고르라는 소리도 아니죠, 솔직히. 그냥 만주 고르는 겁니다, 만주. 알겠죠? 중국령 만주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5번부터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번에는 원래 현대사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렵지 않아요. 45번은 요건 이제 미군정청이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미군정기를 고르라는 소리예요. 신안공사가 정답이죠. 1946년 2월에 신안공사라고 하는 게 설립됩니다. 기속재산을 접수관리하는 그런 그 회사가 바로 이 신안공사죠. 됐죠? 그러니까 미군정기에 있었던 건 요 신안공사밖에 없죠. 그 다음에 46번. 우리 한능검에서는요, 거의 뭐 한 네 번 치면 세 번 꼴로 6.25전쟁 나옵니다. 한 네 번 치면 한 세 번 꼴로 6.25전쟁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6.25전쟁이죠. 누가 봐도 이건 6.25전쟁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란 소리예요. 뭐 다 좋은데 에치슨 선언은 아니죠. 에치슨 선언은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몇 달 전입니다. 알겠죠? 1950년 1월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동그라미 5번의 국민방위군 사건, 이게 6.25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의 인천상륙작전, 동그라미 3번의 흑담철수작전. 전부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됐습니다. 자, 맨 마지막 페이지, 47번 문제 갑니다. 요건 이제 삼성계엄 반대투쟁이죠? 삼성계엄 반대투쟁인데, 요 삼성계엄 반대투쟁이 이게 1969년입니다. 1969년이에요. 박정희 시대라고 하더라도 요건 이제 아직은 유신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몇 년 뒤에 이제 10월 유신이 선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인데요. 참고적으로 이 동그라미 2번의 경량신문 폐간, 동그라미 4번의 조봉암 구속, 요 동그라미 2번과 4번은요, 자유당 말기, 이승만 정권 말기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의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했다, 요거 장면 정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국가지역은 최고회의, 요건 이제 5.16 군사 쿠데타 바로 직후죠. 그러니까 1번과 3번, 요건 전부 이제 요 69년의 삼성계엄보다는 빠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8번. 자, 요거는 이제 5.18 민주운동이죠. 1980년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 번 출제 언급됐죠.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과 4번. 요건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6.3 시위, 6.3 항쟁 말하는 거고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 동그라미 3번은 요건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 또는 뭐 6.10 민주화운동. 요거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49번 보시면,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1996년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이제 OECD 회원국으로 우리가 26번째가 27번째로 가입을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걸 고르란 소리예요. 금융실명제가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한미 FTA는 요건 좀 복잡해요. 한미 FTA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그 타결이 됐지만 실제로 나중에 비준을 받은 것도 이명박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애매하게 좀 걸쳐져 있긴 합니다. 50번 문제 갑니다. 정주영의 솥대방북이 나왔어요. 금강산 관광이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김대중 정부죠. 그 김대중 정부 시기의 어떤 통일 노력, 남북 대화, 요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뭐 6.15 공동선언, 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엔 확실히, 물론 이제 뭐 한능검 시험을 뭐 계속 뭐 합격하고도 또 계속 응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진짜 그분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약간 좀 근현대적이 좀 평이하죠. 근현대 쪽이 조금 평이하게 나왔고, 그렇게 뭐 킬러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제 초고득점을 방해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차라리 그 전근대 쪽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50문제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이제 한능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격 시험이 됐습니다. 한능검이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구국 뭐 그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뭐 소방, 뭐 군무원, 그다음에 뭐 교원 임용, 그다음에 뭐 행시, 외시, 뭐 한능검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빡공을 좀 하셔야 안전하게 80점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